첫 번째 오른쪽 글의 종류는 수필이고요. 수필은 어디에 들어가지? 교술 갈래에 해당합니다. 라고 확인. 체험적이에요. 사색적이고 교훈을 줍니다. 도대체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가치, 중요성. 문화유산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기. 다음. 글쓴이의 인생관을 추론할 수 있는 경험과 생각들을 여러 가지 소개해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험을 소개해 주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농촌 생활에서의 겪었었던 경험과 그에 따른 이게 중요한 거야.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쉽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그와 상반되는 대상을 비교하여 서술합니다. 여기에서의 비교는, 아, 대조. 그렇게 봐주셔도 좋다라는 것 확인. 다음. 시작해보자. 처음부터 봅시다. 나는, 수필에서의 나는 누구예요? 글쓴이 자신. 맞아. 그래서 수필을 1인칭의 문학이라고 했었지. 나는 문화유산을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다. 글의 핵심어, 문화유산에다 빨간색 체크.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 문화유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의 개인적인 정의. 글쓴이가 내린 정의야. 이게 사전적 의미는 아니고. 삶의 흔적인 동시에 앎의 흔적이기도 하다. 그럼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네? 글쓴이,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 앎의 흔적. 그러면 귀찮아도 한번 써보는 거지. 앎의 흔적. 나 이거 알고 있어. 라는 걸 흔적을 남겨놨었대. 어떻게? 입에서 입으로 남겨놨을 수도 있고, 글로 써서 남겼을 수도 있고, 그림으로 남겼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물건으로 만들어서 남겼을 수도 있지. 그게 다 문화유산이야. 집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은 집.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은 그림, 그릇을 빚을 줄 아는 사람은 그릇을 유산으로 남겼다. 요만큼 묶여서 뭐라고? 예시, 열거.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대구 쓰여져 있는 거지. 세세하게 할 거예요. 무엇을 할줄 안다라는 말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다. 나날수 있어. 그 말은 날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안다와 능력은 같은 말인 거야. 안다와 능력은 같은 말이야. 따라서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라는 말은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앎이 축적된다라는 것이다. 같은 뜻이래요.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 앎이 축적된다. 둘이 같은 말이야. 달리 말하면 힘이 축적된다라는 말이다. 힘이 축적된다라는 이야기. 글 전체의 전제에 해당되는 말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은 이 글은 첫 번째 단락이 유독 중요하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지금 내 관심을 가장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된 것이고 더 구체화 말하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다. 살림에 연관된 것, 더 구체화하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 요렇게 둘이 같은 거야. 잘 살던 사람들이 고급 문화에 연관된 것도 더러 눈길을 끌지만 끊어. 글쓴이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이다?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내 삶에 더큰 힘을 준다. 그러니까 화려함보다 어려운 사람들, 글쓴이는 빨간색 밑줄,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 이 멘트를 통해 글쓴이의 가치관 알수 있다. 요즘 운동해? 단백질 마시고 있어. 이렇게.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지. 맞아. 개인적이면 어때? 글의 종류 수필인데. 나는 농산일에 젖먹이나 다름없다. 젖먹이 동그라미. 농산일에 서툰 자신을 젖먹이에 비유했습니다. 젖먹이들이 뭘 알고 하겠니? 서툴게 하는 거지.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다. 나내 손으로 의식주에 관련된 걸 만들거나 키우거나 할줄 몰라요. 이는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다. 맞아. 안다라는 말은 뭘할수 있는 능력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선 다시 아는 것이 글쓴이에겐 힘이야. 아는 것은 힘이야. 그러면 아는 것, 힘. 힘, 아는 것. 따라서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 신미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과로. 우리 조상님들, 소박하게 살던 사람들, 와, 그들이 쓰던 이 그릇을 보세요. 얼마 이 그릇이 아름답습니까? 그런 거 말할 틈이 없어. 왜? 당장에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글쓴이에게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살아남는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글쓴이에게 의식주는 생존이다. 옆에다가 이렇게 한마디 해서 더 쓸게요. 뭐라고? 글쓴이에게 의식주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또 내려가 볼게요. 내가 사는 농가의 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는 농가의 뜰에 여러 가지 나무가 있어?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려고 하나 봅니다. 조그만 화단에는 꽃도 있다. 잘 꾸며 놓은 도시의 정원에 견주면 내가 사는 농가의 뜰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뜰이다. 소나무, 회양목, 향나물로 대표되는 늘 푸른 나무는 한 그루도 없어. 그러면 늘 푸른 나무는 도시의 정원에 있는 거지. 겨울에는 살풍경해, 스산해, 귀신 나올 것 같아. 밤에 이렇게 문 열면 목매 달고 죽은 귀신 막 보일 것 같고 그래. 그러나 눈여겨보면 이 뜰을 가진 분의 슬기로움에 놀라게 된다. 내 뜰은 초라하고 겨울에는 살풍경하지만 슬기로움이 담겨 있어. 잘 손질된 앙증맞은 상록수로 꾸며 놓은 정원은 조선식 정원이 아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시골집 뜰이 조선식 정원이다. 잘 꾸며 놓은 정원과 시골집 뜰이 서로 어때? 다르단 이야기인 거죠? 대조.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라 문단에선 비교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라고 봤을 때에는 대조라고 할수 있지. 항상 내신 시험에 글의 전개 방식은 반드시 물어볼 거니까 중요하게 봐두어야 한다. 우리 집들에는 감나무가 큰 것이 작은 것 합해서 17그루 감나무 많아. 살구나무, 앵두나무, 석류나무, 보리수나무가 한 그루씩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상한데, 왜 하필이면 감나무가 그렇게 많을까? 또, 화단에는 모란, 작약, 국화, 붓꽃들이 심겨져 있다. 열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다른 과일나무는 한 그루인데, 왜 감나무만 유난히 많을까? 물음표. 두 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이유가 조그마한 일깨움으로 가슴을 쳤다. 직접 먹어보면서 느낀 바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 무엇을 깨달음? 감나무가 왜 많은지. 다른 과일들은 모두 한철 음식이야. 열매 따서 빨리 먹어야 돼. 그리고 많이 먹어봤자 배를 불려주지는 못한다. 다른 과일들 꼬불꼬불, 한철 음식 꼬불꼬불, 배를 불려주지 못해 꼬불꼬불. 그러나 감은 곶감으로 깎아 오래 간직해두고 먹어. 공복에 훌륭한 요깃거리가 돼. 감은 배불러. 꽃만 해도 그렇다. 모란 작약에 뿌리는 좋은 한약재. 창포물로는 머리를 감고 국화로는 술을 빚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할까? 모란 작약 국화 붓꽃들 얘네들 전부 다 심어놓은 이유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심어놓은 아이들인 거예요. 쓸모가 있어. 그렇구나. 생산 문화와 소비 문화의 차이가 뜰을 꾸미는데 이렇게까지 두드러지는구나. 아, 그렇구나. 두드러지는구나. 오케이. 깨달음. 다음, 여기 네모 표시가 잘못됐어. 생산 문화 아까 네모 했나 동그라미 했나? 그러네. 네모 했었네. 그러면 생산 문화는 네모야. 농가의 뜰 네모고 소비 문화는 아까 계속 세모 표시했으니까 세모 표시야. 그게 더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할까? 도시의 정원 세모. 조선식 정원 네모. 어디 있을까? 소나무, 회양목, 향나무로 대표되는 늘 푸른 나무. 잘 꾸며진 정원, 도시 정원. 조선식 정원은 농가의 시골집들. 감나무, 살구나무, 모란듯 실생활에 쓰임이 유용한 나무와 꽃들이 있는 정원. 다시 한번 씁시다. 도시의 정원 밑에다가 소비문화. 조선식 정원에다가는 생산문화. 이렇게 써놓으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아, 내용 전개 방식, 대조, 열거, 이렇게 써놓으면 진짜 쓸 말이 없어.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알매 축적, 할줄 안다. 힘의 축적, 할 능력이 있다. 우리보다 앞서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 살아 숨쉬는 생명체.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 세간이란 말 대신에 괄호 열고 살림. 살림살이 할때그 살림. 그러니까, 집. 그림. 그릇.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문화유산의 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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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예시 열거 있다라고 했었지? 거기까지 확인. 농가의 정원과 도시의 정원. 농가의 정원은 전부 다 네모였고 도시의 정원은 세모 표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다음, 이 글의 글쓴이에 관한 정보,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젖먹이에 자기 자신을 비유했고, 의식주와 연관된 농촌 문화의 문화유산을 이으려 받는다? 생존의 문제다.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나에겐 심미적인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였었어.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떠오르면 너무 좋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살펴봅시다. 우리 집들에 숨어 있는 과일나무도 오해하면 안 돼. 이 아저씨 우리 집들 조선식 정원이라서 생산문화 대표하는 뜰이야. 과일나무들도 나에게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지만
천연 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와 물들이는 법을 알려주는 마을 어른이나 이웃도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자, 체크합시다. 나에게 문화유산. 과일나무, 나에게 나무유산이야. 근데 뭐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어른이나 이웃도 문화유산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야.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는 배에 천연 물감을 들이는 시험을 해왔다. 처음에는 풋감을 찧어서 갈 옷을 만들었는데 한겨울이 되어 일손이 한가해지면서 겨울에 농촌에서 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저것 천대기 사와가지고 염색하는 실험을 해보는 거야. 어디 있을까? 처음에는 풋감을 찧어 갈옷을 만들었는데 한겨울이 돼서 한가해지니까 참나무 껍질, 밤나무 껍질, 황토, 규토, 쑥, 소리쟁이, 엉겅퀴, 개망초, 머위 등등등 얘네들로 물감을 들여보는 거지. 붉은색과 푸른색을 얻기 위해 잇꽃과 쪼개 씨앗을 구해서 밭에 뿌렸었다. 청추러람이라는 단어 알아요?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아지는 것. 그 식물이 이거예요. 쪽이에요, 쪽. 파란색이야. 처음 출발은 염료 산업이 공해 산업인 데다가 살갗에 닿는 인공 염료가 건강에 해롭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라는 틈틈이 물들인 옷감은 이제 자그마치 50가지가 넘는다. 50개가 넘어. 같은 밤나무 껍질이나 쑥에서도 한 가지 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색깔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같은 어디가 있을까? 같은 재료, 다른 색. 그렇대. 양파 껍질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좋은 천연 물감 재료가 되는데, 무심코 던지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귀에는 가뭄에 듣는 단비보다 더 반갑다. 그리고 글쓴이는 이러한 일종의 노하우 있죠? 이런 것도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왜? 이거 알미야. 글쓴이는 알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힘과 능력이 바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화유산이었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암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은, 암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은 이렇듯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야.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자체가 문화유산이야.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 얘네도 문화유산이야. 지지난해부터 모으기 시작한 항아리에다가 동그라미. 이제부터 주인공은 당분간 항아리예요. 항아리가 큰 거, 작은 거 합쳐서 지금은 600여 개가 넘게 장독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옛 항아리를 모으기 시작한 동기는 단순하다. 옛 항아리를 모으기 시작한 동기. 지난 1970년대부터 농촌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로 떠난 이들이 많은데, 이촌향도. 이촌향도 현상은 왜 생겨났었다? 70년대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생겨난 거지. 야, 이 시골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우리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도시로 가서 살 거야. 짐 싸. 라고 하면은 짐을 여러 개 싸는데 어때? 항아리는 못 들고 가. 크고 무겁고 깨지기도 쉬우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갔거든. 이분들이 떠날 때 빈집에 남기고 가는 대표적인 세간이 큰 항아리다.
깨지기 쉽고 가져가 봐야 이삿짐만 늘고 둘 곳도 마땅치 않아서 장독대를 두고 떠나는 것이다. 장독대를 두고 떠난다. 됐어. 그냥 버려. 생산문화? 아니요. 소비문화. 장독대에서 빈집을 지키는 항아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밑이 빠지거나 깨져서 못 쓰게 되는 일이 많다. 이상해. 손이 닿아야 돼. 이렇게. 항아리를 빚은 옹기장이의 공력, 솜씨도 솜씨겠지만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 1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구운 소중한 그릇이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서 소중한 그릇이 아무데나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서 이 항아리에 간장, 고추장, 식초, 효소, 젓갈 담아 익히면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어올 거라는 기대 속에서 모은 것인데 이거야. 항아리 모으기 시작한 동기는 1, 2 요렇게 두 개예요. 그러면 요렇게 표시할까? 항아리 모으기 시작한 동기 1, 2 요게 1번. 아유,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2번. 그랬는데 기대 속에서 모았는데 어머 장독대를 크게 만들어 항아리를 앉혀놓고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1번, 2번 이유 때문에 항아리 모았는데 막상 모아놓은 거 보니까 너무 예뻐. 처음엔 솜씨가 뛰어난 것, 서툰 것이 가려지고 예전에는 이제 남의 빈집에 뭐 이렇게 아무도 없나 했는데 항아리 있으면 이렇게 보고서 예쁘고 잘 만든 것만 가지고 왔었어. 그랬는데 이것이 더 낫고 이것이 별로라고 하는 분별하는 지혜가 생겼는데 아, 두고 보면 볼수록 항아리들은 하나하나 채운 여러 발효 음식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스칠수록 그런 구별, 어떤 구별, 예쁜 것과 안 예쁜 것, 더 나은 것, 더 별로인 것 하는 이러한 구별이 없어지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아름다움이 햇빛 속에 달빛 속에 나무 그늘 사이에 짙게 묻어난다. 체크. 항아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밑에다가 한 마디 더 쓸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항아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아니, 다 괜찮아로. 옆에 나와 있는 것들 뭐 체크할 거 따로 있을까? 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마을 어른이나 이웃 자체가 문화유산이야. 문화유산이야. 살아가는데 필요한 암과 힘의 원천이 되니까. 천연 물감재료 좋아해, 인공염료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천연 물감 들이는 실험을 계속했어. 글쓴이가 항아리를 모으기 시작한 이유는 1번, 2번. 아까 체크해놨으니까 그냥 패스. 그리고 요렇게 화살표 표시하면 되지. 항아리를 통해선 처음에는 분별했지만 나중엔 모두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인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저 항아리는 모두 어떻게 생겼든 간에 살림의 보탬이 되는 문화유산이다 라고 생각했대. 다음 페이지.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서 빚어낸 만드는 문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자본, 만드는 문화, 싫어해 이 아저씨.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주체가 되어 키워온 자연이 주체가 된 길은, 아, 네모하자. 일관적 있게.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는 기르는 문화의 유산들이 낡은 생활 양식의 찌꺼기로 치부되고 전통적인 거라고 우
고조선 때 사람이세요? 이런 것들. 여기저기 함부로 버려지는 걸볼 때마다 가슴 앓이를 했는데 글쓴이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지. 이 가슴 앓이가 다만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서 불러온 거라고 믿어지진 않는다. 물론 향수에서 가슴 앓이가 오기는 하지만 플러스 알파. 전통이 무시되는 게 너무 속상해. 나 옛날 거 좋아하는데. 플러스 알파. 수천 년, 수백 년 세월에 걸쳐 대대로 전승되어 우리의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벽 노릇을 해왔던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조상님들 지혜를 옛날 거야라고 무시하기만 하면 나날의 삶을 사람답게 꾸려나갈 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전통, 문화유산 무시하면 앞으로 살기 힘들어질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살 길이 막힐 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 길을 없애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눈앞에 가려. 그러니까 글쓴이는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네 어디가 있냐? 여기. 수천 년, 수백 년 세월에 걸쳐 대대로 전승된 우리의 삶의 기둥이자 버팀벽 노릇을 해왔던 문화유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이어서 후손에게 전승해야 한다. 밑에 유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엔드 더하기 후손에게 전승해야 한다. 이게 글쓴이가 수필이지만 주장하는 글쓴이의 생각인 거죠. 이거 사라지면 안 되는데, 이거야.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문화유산 생각해 보는데, 오해하면 안 돼. 이 문화유산에는 유형의 문화유산도 있고, 무형의 문화유산도 있으니까 뭐든 다 떠올리시면 된다. 우리의 문화유산은 기르는 거고, 서양에서는 만드는 거야. 그런데, 세모 때문에 네모가 사라지고 있어. 그건 좀 위험해. 후손들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온 문화유산을 상속받아서 만드는 문화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완전 기르는 문화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거야. 이거 완전 잘못되어 있는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다 끝났어. 학습활동. 농촌 생활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대학 교수 그만두고 직접 농사 지으면서 그런 거지. 중요한 거 없어. 옆에 계속 빨간색 체크해 왔던 거네요. 문화유산. 앞선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 삶의 흔적이 쌓인다?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앎이 축적되는 거다. 아는 것은 힘, 힘이 축적되는 거다. 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삶의 흔적, 문화유산, 앎, 힘. 전부 다 같은 뜻이야.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화유산, 빨간색. 삶의 흔적이자 앎의 흔적. 이렇게. 삶의 흔적이자 앎의 흔적. 밑으로 내려가서 글쓴이는 농가의 뜻,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 항아리 전부 다 문화유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왜 그걸 문화유산으로 보는데요? 라는 건 어렵지는 않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다. 다음 페이지. 본문의 일부입니다.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얘는 맨 마지막이라서 빨간색 체크했죠?
전통 문화의 소박함을 알고 소중함을 알고 옛사람의 문화를 지키고 소박하고 실용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 정도. 잘 손질된 앙증맞은 상록수로 꾸며놓은 정원은 조선식 정원이 아니야. 내 눈앞에 있는 시골식들이 조선식 정원이야. 조선식 정원이 여기 우리 전통 문화 유산에 더 가까워. 이런 거. 다음, 자본이 만드는 자본에 만드는 문화, 자연에 기르는 문화. 이렇게 네모 표시해 놓으면 되겠지. 됐고, 됐어. 오케이. 다음 페이지. 이 광고는, 오케이. 나중에 시험 범위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번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문제는 이따 풀어 놓으셔야 한다. 됐을까요? 일단 정지.